YTN 건강수첩, 이 시간은 김한겸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반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발이 한쪽만 닳거나 치마를 입을 때 치마가 자꾸 한쪽으로만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해 본 청취자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런 것의 원인은 보통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보행 패턴에 변화가 오고 걸을 때마다 골반이 틀어지니 치마가 돌아가거나 신발이 한쪽만 닳게 되는 것이죠. 골반이 틀어진 채 오랜 시간 생활하면 허리와 무릎 그리고 발목에 편측성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여자들의 경우 자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짝다리를 짚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허리, 배, 엉덩이와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리를 계속 꼬아야 한다면 1시간 이상 연속해서 꼬는 자세는 피하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꼬는 것이 낫습니다. 치마가 돌아가거나 신발이 한쪽만 닳고 골반, 허리 통증이 있는 등 골반이 틀어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나치료와 침치료를 통해 틀어진 근육과 인대를 바로잡아주어 똑바른 골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김한겸 한의사였습니다. Thank you.